오늘은 제가 슈기의 화장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을 할 거는 아니고, 그냥 화장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걸 할게요. 녹화하니까 갑자기 떨려. 네, 첫 번째로, 일단 맨 얼굴에 로션을 바른 다음에, 저는 이 미스트를 써요. 이거, 내추럴 리퍼블릭, 아쿠아. 이 미스트를 얼굴에서 진짜 흘러내릴 때까지 싹 흘러내릴 때까지 싹 뿌리고 이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크림 이거는 더 페이스샵 파워롱 래스팅 선크림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저는 이렇게 뿌린 다음에 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미스트가 나옵니다. 또 미스트. 제가 미스트를 되게 굉장히 많이 발라요. 많이 뿌려요. 선크림 바른 다음에 또한번 완전 그냥 막 질질 흘릴 정도로 미스트를 쫙 뿌려줘요. 쫙 엄청 촉촉한 사이에 이거는 워터프루프 비비. 더 페이스샵 워터프루프 비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를 짜서 솜으로 여기 이렇게 발라주고,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이제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는데, 눈썹을 그릴 때는 이거.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브라운 색깔. 이거를 씁니다. 노래가 끝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로 이 밝은 갈색 색깔로 쑥쑥쑥 해서 제 눈썹 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샥샥 그려줘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눈썹뿐만 아니라 눈에다가도 쓰거든요. 약간 좀그 브로우 같이 그런 느낌을 주게 여기 약간 좀 갈색 같은 느낌 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그림자 넣듯이 눈좀 깊어 보이듯이 쑥쑥 아래도 쑥쑥 이렇게 해줘서 약간 좀 명암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이거는 보브진 라이너 갈색깔. 이걸로 저는 뒤에부터 그려요. 뒤에 꼬리부터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앞에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메꿔주고, 여기도 꼬리 그린 다음에 앞에서 메꿔주고. 이렇게 하고, 또뭐 있지? 여러분들, 여성분들, 애교살 없는 분들, 애벌레 만들고 싶다 할 때, 이거. 이거 어디 건, 이거 뭐지? 이게 S 다이어리 스타 펜슬 섀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좀 뭉칠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번져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 화장하는 거 많이 없는데 다크서클 제가 다크서클이 심해요. 제가 인생이 많이 힘들어서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이거 더페이스샵 거 컨실러 여기 액체처럼 돼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쑥쑥 한 다음에 약간 좀 번져 잠깐만 노래 좀 이렇게 번져주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해주고 마지막으로 틴트 바르기 전에 이거 니비아 체리 색깔로 한번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틴트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슈기의 화장 끝!
도돈 돈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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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해서 7분 걸려요 저. 녹화 종료.